하루에 3,300번, 1분에 2번, 25초마다 1번. 귀여운 아기 고양이가 이만큼 자주 태어난다면 좋을 텐데요. 이 숫자는 사실 강도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입니다. 집에 침입하는 강도들은 정말 빠르고 증거를 거의 남기지 않으며 보통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13%만 해결됩니다. 보통 이런 식입니다. 직장에서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아두고 완전히 잊어버렸고요. 네, 문을 잠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잠깐, 덤불에 있는 저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의 집을 노리고 감시하는 도둑이에요. 도둑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손잡이를 시험해보는 겁니다. 확실히 잠겨있긴 하지만 반대편에서 열쇠가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군. 이건 식은죽 먹기지. 자, 여기서 멈추세요. 다른 쪽에 열쇠가 있다면 도둑이 자물쇠를 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사실 그들에겐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자물쇠의 부품을 보면 긴 막대기가 문을 통과해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한쪽에 꽂아둔 열쇠로는 도둑이 바깥에서 문을 열 도구를 고르는 걸 막지 못합니다. 자, 들어왔어요. 사실 침입은 도둑에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물쇠를 따는 기술이 없다면 그냥 창문을 부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훨씬 더 쉽죠. 창문이 있는 문 말이에요. 한쪽 창을 부수고 팔을 안으로 밀어넣어 문 손잡이를 돌립니다. 주택 침입의 85%는 문을 통해 발생합니다. DNA 흔적이 남을 수 있어 창문보다 문을 선호하죠. 만약 창문을 넘어 들어온다면 유리에 찔릴 확률이 높죠. 한 방울의 피로도 사건을 해결하긴 충분하거든요. 만약 자동차 키가 같은 열쇠고리에 걸려있다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둑이 방금 훔친 물건을 모두 차에 싣고 1분도 안 돼 도망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도 사건은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문에 열쇠를 꽂지 말라는 건 아시겠죠? 하지만 문 근처에도 두지 마세요. 다수가 그러듯이 현관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에 그릇에 열쇠를 놓거나 고리에 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집에 걸어 들어오면서 열쇠, 지갑 그리고 아마 현금을 대연하게 거기에 던져버리겠죠? 이런 장소 말고 모든 물건은 문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낚시 스타일의 열쇠 도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에 편지 구멍이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낚시꾼들은 코트 행거를 안에 넣고 곁에 있는 고리로 열쇠를 잡아 구멍으로 열쇠를 꺼낼 수 있습니다. 열쇠 꾸러미가 너무 크지 않다면 말이죠. 그럼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열쇠 고리 적립 카드 끝만 달아놓을게요. 라고요?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열쇠가 5개 이상으로 너무 무거우면 차의 점화장치 좋지 않습니다. 중량이 내부 부품을 마모시켜 차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자물쇠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 때 자물쇠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실수예요. 만약 열쇠를 안에 두고 나갔거나 어딘가에서 잊어버린 것 등으로 인해 상황이 위태롭다면 후회하지 말고 자물쇠를 바꾸세요.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와서 잠이 들었네요. 집에 누가 침입할 확률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대부분의 강도들은 적어도 1, 2주 동안 여러분의 집을 감시할 겁니다. 여러분의 일과 근무 시간, 점심 식사를 위해 집에 오는지, 알람 시스템, 반려동물 또는 집에 있는 동작 감지 실외 등등을 파악하게 될 겁니다. 도둑은 잡히고 싶지 않으니 집주인과 목격자가 출근할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침입의 피크타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통계에 따르면 도둑은 종종 근처에 살고 여러분의 습관을 기억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전에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65%의 도둑이 턴 집의 주인을 알고 있습니다. 잠금장치 외에도 우거진 수풀이나 나무가 많은 마당은 잠재적인 침입자의 완벽한 은신처란 것 기억하세요. 수풀을 다듬고 나뭇가지가 집에 너무 가까이 닿지 않도록 하세요. 그냥 두면 악당에게 완벽한 천연 사다리가 될 거예요. 또한 비싼 물건의 포장을 버릴 땐 쓰레기통을 조심하세요. 무엇을 샀는지, 얼마를 썼는지 도둑들에게 알리지 마세요. 쓰레기의 신용카드, 은행 세부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신원 도용자가 여러분의 돈을 쓸 때 필요한 기타 개인 정보 또한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분의 열쇠를 어디에 숨겨야 할지 생각해보셨다면 도둑은 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화분에 심어진 식물부터 매트 아래 문틀 위 명백한 게 가짜인 돌 아래 있겠죠. 이런 곳은 안 됩니다. 여분의 열쇠를 두기에 좋은 장소는 차 안에 있는 사물함입니다.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빈집 털이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일어나죠. 여러분이 집에 없으면 아마 차도 거기 없을 거예요.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여분의 열쇠가 없다면 혹은 차 안에 두고 내렸다면 페이퍼 클립이나 작은 스크루드라이버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밀어놓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비틀어보세요. 스프링 잠금 장치를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손잡이와 평행으로 카드를 프레임과 잠금 장치 사이에 끼워서 조금 흔들면 짠! 문이 열립니다. 만약 누가 집에 몰래 침입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찾을 건 현금이에요. 힘들게 번 돈이니 숨길 때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서랍, 캐비닛, 책장, 매트리스 아래는 너무 뻔합니다. 비닐봉지에 넣고 냉동실, 화분, 밀가루통에 넣거나 심지어 연휴용 장식 상자 같은 곳에 숨겨보세요. 차고도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차를 훔쳐갈 수도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강도들이 차고에 공구를 가지고 도망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주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공구가 어디 한두 푼 하나요? 또한 차고나 창고에 들어가서 집에 침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겁니다. 사다리, 망치, 뭐든지요. 다락방을 통해서도 집에 몰래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으니 다락방도 잘 잠궈주세요. 술잔은 문 손잡이 앞이나 뒤에 둘 수도 있습니다. 침입자가 손잡이를 돌리면 유리가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문 앞에 카펫이 깔리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죠. 빈 수프캔도 괜찮습니다. 땅에 떨어질 때 소리가 충분히 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대응할 시간을 좀 벌어줄 겁니다. 강도와는 맞서지 마세요. 혼자인지 무장을 했는지 주짓수의 대가인지 무엇이든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 그냥 조용히 계세요. 가능하면 출구를 찾으세요. 1층에 계시면 창문이나 화재 대피로로 나가세요. 2층이라면 비상용 사다리를 가까이에 두세요. 나갈 수 없으면 지금 있는 방에 바리케이드를 치세요. 문 손잡이 아래 의자를 꽉 끼우면 완벽할 거예요. 책꽂이나 옷장같이 무거운 가구로 옮기지 마세요. 바닥을 끄는 소리 때문에 침입자에게 여러분이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될 테니까요. 조용히 숨을 수 있는 곳을 찾고 그 중요한 시간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계획을 세우세요. 숨을 방, 탈출할 창문, 문을 막을 의자를 찾느라 당황해선 안 되겠죠? 만약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계획을 숙지하도록 하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